대기 난도, 가격, 판매량 수급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상품 코드, 상품명, 가명, 구분, 제조년도, 가격, 판매량. 실제로 가지셨다면 다 한번 보시고요. 전혀 문제사의 조건, 최소는 가격이 7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격을 선택하시고 후반에 갔다 7만 원이 되면 값을 입력하시고 두 번째 판매량을 선택하시고 32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갔다 3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에 들으신 다음에 전혀 순서에 오르셔서요. 다음 명을 선택하시고 오른 좌표 두 번째 구분을 선택하시고 내린 좌표를 합니다. 다음 누르시고 마침을 누르신 다음에 초상태로 비상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 작업 다시 2번에서는 고급 필터를 먼저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고급 필터에서 조건이 먼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따로 함수가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이쪽에는 필드 명을 설명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조 방법과 판매 금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준대로 살펴보셨고, 두 번째 판매 금액입니다. 판매 금액 금액은 가격과 곱하기 판매량, 그 다음에 수익률까지 예상되고 작업을 하는데요. 문제 제시되어 있는 등산식은 A 가격 가격에 가까우시고요.
바꿔 주시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에러가 있다면 2017년에 만족한 데이터가 없다면 만족한 데이터 2016년이나 뭐 그렇게 기간된 다음 영향이 있다면 저희는 이제 에러 체크를 바로 받고요 영유라고 처리하고요 에러가 없으면요 조금 전에 아간 세팅에서 구한 스티식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만큼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뒤에다가 컨트롤 V 하고요 이때 바로만 받아주시면 되고 BI 스티식이니까요 컨트롤 Shift 엔터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 데이터 스티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의
주고 나서 답들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첫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첫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첫째 제목에 첫 번째 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제목에다가 주요 녹차 생산국 녹차 수출량 추이라고 입력합니다. 주요 녹차 생산국 녹차 수출량 추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YG에 대한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첫째 제목에 기본 세로축 제목에 다음 세로 제목을 수출량이라고 입력하시면 되죠. 첫 제목에다가 수출량 입력하시고 바로 열고 첫 문자 키를 입력하시고 바로 열었습니다. 우리 수출에 대한 보조 수출에 대한 추세 제목은 없으니까 생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네 번째 대만 데이터 개혁 대만 데이터 개혁의 2012년 그러면 첫 번째 2012년에 대만을 클릭하시면 전체를 선택이 되시죠. 다시 한번 2012년에 대만을 클릭하시면 하나의 요소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네이버 추가하시면 위쪽에다가 값을 하나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카트 영역에서 마우스를 주고 카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요. 키드릿 그림자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키드릿 그림자를 먼저 가져가요. 그림자부터 가져가요. 그림자에 가셔서 위치 설정에 가셔서 우리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 중국 모서리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키드릿 파일에 가셔서 중국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답지를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그림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림 영역 키우기에 질감을 선택하시고 남질감을 가셔서 양키기를 선택합니다. 양키기 선택하시고 이 버튼 누르시면 안쪽에 그림 영역에만 이렇게 키우기 효과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에 대한 다섯 문제만 작업하셨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쭉쭉쭉 하나씩 작업해가셔서 맞게 작업이 되셨나 확인해 보시고 지시한 그림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기타 작업 2번씩 클릭하시고 표시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입력하고 나서 등록 버튼을 하면 100개씩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키드릿 모서리가 됩니다.
기타는 4